어릴 때 나 한 사람을 멀었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지니까 자꾸 또 가리게 되고 화장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을 했을 때에는 별로 놓칠 부분은 없어 보이고 그만큼 화장하는데 노하우가 많이 생기고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네, 근데 막상 뭔가 하자니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열심히 그냥 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평상시에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침 출근하기 전에도 남들보다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야 했고 그런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수술 전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고 있는 건데 얼굴 전체 균형을 봤을 때는 이 광대 부위 쪽이 굉장히 많이 돌출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수직 길이가 굉장히 긴 편이고 그 다음에 특히 턱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너비가 굉장히 넓은데 길이도 긴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면은 전에 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려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코끝 자체가 끝부분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각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실제로 환자분 본인도 이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심미적인 느낌으로 봐서도 전체적인 얼굴의 균형을 해치는 이런 요소가 되고 있어서 이번에 수술을 할 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코 부분을 재수술해서 전체적인 높이와 모양을 바꾸는 거에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광대뼈 부위가 돌출된 거를 절골을 해가지고 이 안쪽으로 더 집어넣어서 광대뼈를 축소를 하고 또 굉장히 넓고 긴 아래 턱뼈의 앞 끝부분을 길이도 좀 줄이면서 그 다음에 너비도 좀 줄이는 형태로 해서 수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턱 끝부분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오른쪽 아랫부분이 훨씬 더 돌출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전체적인 균형을 많이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골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일직선으로 된 절골이 아니라 쐐기 모양 형태의 절골을 통해서 이 부분을 교정하는 이런 형태의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하겠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보시는 여러분도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리를 가끔씩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건 아닌데 가끔 너 화났니?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씩 속상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목구비에 대해서는 크게 뭐 불만이 있거나 한 적은 없지만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형이 뭔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적인 방법 말고는 뭔가 없겠다 싶어서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스러운 게 가득했었고 좀 더 예뻐지고 싶고 뭔가 변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건 둘째치고 정말 예뻐지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지거든요. 더 좋은 남자를 만나라고 하시는 거 보고, 네, 그리고 크게 혼내시거나 하지 않고 예뻐졌다. 일단 이제 사람 됐다. 이러시는 거 보니까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크게 변화된 일들을 막 겪거나 하진 않았지만. 작은 일상 속에서는 주위 반응들이나 아니면 예뻐졌다고 하는 말들도 많이 듣고 되게 인상이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일단은 어른들이 보시기에도 인상이 한결 더 부드러워지고 나니까 되게 자기 아들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소개팅 같은 제의도 되게 조금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예뻐졌으니까 조금 더 관리를 해서 네, 좋은 남자친구를 빨리 만나고 싶어요. 보통 왜 흔히 말하기를 강남 그 성형 스타일이 따로 있다 이렇게들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원장님만의 그런 추구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다 각자에 맞게 개성에 맞게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서 자연스러움을 더 추구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미적인 면도 고려하시지만 안전한 수술을 더 중요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흡 기준이 확실한 그런 우리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컴플렉스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조금 더 네,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네,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면 저는 적극 권장을 해주고 싶어요. 더더군다나 이런 좋은 병원에서 좋은 식구들을 만난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예뻐진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